저는 지금 가요제가 한창인 추풍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1, 2차 예선을 거쳐서 어렵게 오른 본선 무대라서 그런지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 해 열리는 가요제만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제2의 임영웅을 꿈꾸며 이들 가요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 유명 가요제에서 출전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19회 현인 가요제를 시작합니다. 지난 8월 초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특설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와 서구로부터 5억 원이 지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현인 가요제. 화려한 조명에 전문 무용수와 합창단이 함께하는 본선 무대는 가수 지망생들에겐 꼭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선 무대에 올라온 한 참가자 때문에 가요제가 끝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가자 중에 한 명이 네. 이제 노래 대회인데 AR을 들고 참가를 했었거든요. AR을 들고 했는데도 뭐 심사위원들이나 관계자들도 아무 제지를 안 하고 뭔가 이게 있었지 않았는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가요제 예심에 출전한 제자와 동행한 그는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노래 이렇게 제가 듣고 이제 그 좀 괜찮다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런데 한 참가자의 노래 소리가 유독 귀에 꽂혔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분이실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올라왔는데 그 인사를 하고 노래를 아주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연락 들으니까 귀에도 잘 들어오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소리가. 노래 소리가 딱 듣는데 다른 거예요. 현인 가요제 2차 예심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차 예심을 통과한 32명이 차례로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 출전자의 소리가 달랐다는 겁니다. 앞에 두 분 아줌분이 그분들이 이제 소리가 좀 이상한 아니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아무래도 얄 같습니다. 분명 반주만 녹음된 MR이 나와야 하는데 노래까지 녹음된 AR이 나왔다는 것. AR을 되게 되면은 벌써 그는 심사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A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정이 좀 떨어지고 박자 틀려도 우리가 기계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목소리와 AR의 소리를 비교해봤습니다. 어디에서도 난 그댈 느낄 수 있어. 어디에서도 난 그댈 느낄 수 있어요. 확연히 달라지는 소리. 논란이 된 출전자는 정말 사전 녹음한 노래로 경연한 것일까? 여기서 MR만 제거하고 목소리만 남겨놓은 건데요. 그럴 땐 좀 목소리가 두 겹인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잘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그리고 여기서 음정이 갈라지는 부분. 올라에서 음이 반음 떨어져서 이제 두 겹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거는 지금 녹음된 음원이 나오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고. 문제의 참가자는 사전에 노래가 녹음된 음원으로 경연을 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주최 측에서 그 MR을 우리가 보통 그 예습을 보내는 게 아니라 메일로 보내거든요. 파일로 보낸다 말입니다. 그럼 보통 주최 측에서 그걸 듣고 다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 안 한다는 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파일이
음악으로 음악 파일이 킬 수도 있고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경연 2주 전 출전자들은 반주만 녹음된 MR 파일을 주최 측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일 주최 측에서 MR 파일을 틀었습니다. 당시 직접 음향실로 찾아가 항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아시지만 소모직이라고 음악을 타고 났다고 저는 심사도 보고 하는데 딱 제가 느꼈어요. 저도 AR이에요. 대표님 저도 AR이니까 그럼 쫓아 이제 갔어요. 음향실로. 지금 경연인데 왜 AR을 타냐냐. 이렇게 트레이드는 모릅니다. 업체에서 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음향에서. 주최 측에서 준 대로 틀었다는 음향 담당자. 해당 출전자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그때 좀 이제 AR인 거 알고 출전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제가 분명 이제 AR이랑 MR이랑 이제 두 개 다 눈에 들였었던 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AR이 이제 나왔고 그때 좀 당황한 상태에서 이제 못 멈추고 계속 끝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심사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는가 싶더니 잠시 후 호명한 합격자 명단에 문제의 AR 출전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석 달 동안 대회를 준비했다는 한 참가자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그냥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진짜. 내가 생각보다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고 살았나? 애초에 뽑으래도 정해놓고 하는 거면 나갈 이유 없는 건데 내가 괜히 계속 가서 되겠다고 노력하는 건가? 사전에 노래까지 녹음한 음원으로 경연에 나서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건 반칙인 거죠. 엄밀히 말해서 반칙이에요. 그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얻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은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의 키워드도 공평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가요제예요. 그렇다면 당시 심사위원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점수 비중이 이게 이제 가수의 노래 잘하는 걸 뽑는 게 아니고 곡이 완성도를 뽑는 게 70%인가 그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왜 AR이 같이 나오니까 잘못된 걸 알았는데 AR이 되든 MR이 되든 사실은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잘 채점하는 데는. 한 2절쯤 돼서 알았죠. 근데 같이 섞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아했었죠. 그죠? 아마 참가자가 끝번인가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도 많이 딜레이가 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심이 끝나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때부터 현인가요제 관련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항의를 다 묵살을 하고 그냥 그 아이를 본선에 올린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논란의 AR 출전자는 송도에서 열린 현인가요제 본선 무대에 올랐고 수상과 함께 상금도 받았습니다. 현인가요제에서 받은 상은 작은 상이라도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느낌, 실력에 대한 것과 이런 증명을 받는 웬만한 다른 가요제에서 대상 타고 금상 탄 거보다 거기서 상을 탄 것 자체만으로도 그새 많이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지원할 때도 되게 큰 이력으로 자리 잡거든요. 수백 명이 지원하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현인가요제 수상은 유리한 이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실력자로 인정받는 데는 가요제의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숨 걸고 지금 가요제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실력자로 평가를 안 받고 뭐 AR을 깐 아이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렇다면 실력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대상 상금으로 1번.
그런데 이 가요제 올해 대상 수상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3년 전 똑같은 현인 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대상을 받은 겁니다. 이 수상자는 같은 단체에서 주최한 다른 가요제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최 측이 상과 함께 준 것이 있습니다. 네, 가수 인증서 대상. 자, 이제 가수가 됐습니다. 신인 가수 발굴을 목표로 한다는 가요제는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가수 인증서를 줬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한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던 사람이 또 주최로 대상 받는다. 이건 자체 가요계의 어떤 권위 자체를 가요제의 권위나 어떤 그 객관적인 면에서의 존재감 같은 것들을 낮추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한번 출전한 사람은 거를 끝이어야죠. AR로 경연을 했는데 합격시켜주는 가요제.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큰 상을 주는 가요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가요제에서 분명 논란거리가 될 만한 일들입니다. 이쯤 되니 이 가요제를 주최한 단체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예인 단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이 단체에 대한 제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단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비록 내 주머니는 헐거워도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걸어온 길. 그 길에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138개 지회와 11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의 수장은 석현 이사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2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가자. 코미디언 출신인 석현 씨는 현재까지 무려 25년 동안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역시 넌 다정한 친구야. 고맙다. 아유, 아까 그거 이제 찾네 도로. 아유. 아야야야. 제15회 네.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이 회원이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가수, 연기자, 창작자들이 따로 협회를 만들어 독립했고 현재는 원로 연예인과 지역 음악인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다 이제 각자 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대한 가수협회, 뭐 우리가 뭐 작사 작곡가협회 이런 걸 별도로 다 구성을 해갖고 이제 자체적으로 협회를 따로 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근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이 단체 역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최한 가요제가 무려 35개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과거 가수 임영웅이 출전했던 것으로 더 유명해진 가요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인데요.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충남 지역에서 이 가요제를 직접 맡아 개최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4년 동안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홍성지회를 이끌었다는 정왕건 씨. 2018년 그는 가요제 예산을 따기 위해 도청과 군청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 결과 4,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는데요. 그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이제 제가 예산을 받아놨다고 하니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1,000만 원, 군에서 3,500, 4,500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우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야 가수는 이렇게 했는데 문자로 딱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이 보낸 초대 가수 명단을 보고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니 이사장님 나이 먹은 사람들을 청소년 트로트 가야지 안 맞지 않느냐 바꾸겠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게 뭐 말이 많다고 왜 네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썼나 그냥 허라면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는 충남 도지회장과 함께 서울 본부로 불려갔다고 합니다. 도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석현 이사장 빨리 무릎 꿇고 비를 하는 거에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무릎 꿇고 비를 하고냐. 뭐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도 무릎 꿇고 빌 정도는 아니다. 난 본부에 서는 거지. 막 네가 그걸 허락한 대로 하면 되지. 말이 많아 자식아. 그러면서 이 자식 저 자식 해요.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도지회장이 갑자기 석현 이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겁니다. 도지회장도 나이가 자기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런데도 그 양반은 우리랑 가도요 창피한 게 없어요. 무릎 딱 꿇고 막 이러고 자기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우리가 안 오니까 본인이 석현 이사장한테 무릎 꿇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인지 이게 공산국가지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결국 초대 가수부터 MC, 심사위원, 공연 스태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사장의 뜻에 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 MC는 이사장의 딸이었고 초대 가수 중에는 이사장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한번 가요제 하는 거 가서 봐보시라고요. 자기 딸하고 자기 부인 안 올라가는 무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 받는 예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조금 갖다 다 자기들 19일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확인 결과 이사장과 딸, 부인은 협회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인가요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딸은 MC와 초대 가수로 무대에 섰습니다. 호소력 강한 음색과 고급스러운 트로트를 지향하는 씨의 무대까지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딸이 멋지게 소개한 초대 가수는 이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이들 가족은 출연료로 얼마를 받았을까? 부산시로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 현인가요제 정산서입니다. 이사장의 딸에게는 270만 원, 아내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대에선 다른 가수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수한테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도 출연하는 목적으로 제가 100만 원을 드렸어요. 현금을 드렸고요. 돈을 내고 무대에 섰다는 가수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출연료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거는 전부 부모님이고 오히려 돈을 얼마를 냈느냐 이게 더 어울리는 사람한테 연애했어요. 아, 지부장님에서 좀 이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30만 원, 조금 밉보이는 사람은 50만 원. 일반 가수들은 100만 원, 150만 원씩 내야 돼요. 제 기억에 한 70만 원 낸 것 같아요. 7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다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봉투 담아서. 그런데도 당연히 이사장님이 나오니까 그 석현 이사장이 나오니까 이사님한테 주는 거지 슬쩍 안 보이게. 하지만 그렇게 선 무대는 생각했던 가요제 무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띠약볕에 그 그늘막이 없고 그러는데 누가 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의자만 쫙 있지. 난 그게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나도 아 뭐 이게 현인 가요제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겠지. 근데 그거는 나의 착각이죠. 낮에 하는 거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 할 때만 사람이 저 몇만 명 이렇게 오고 그러지. 유명 가수들이 오르는 무대와 지역 가수들이 오르는 무대가 달랐던 것. 무대는 부산시에서 다 제작을 해갖고 제공을 했는데 그 무대에다가 무명 가수한테 그렇게
돈을 받고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냥 그렇게 방영을 해서 나가는 것이 그게 무슨 현인 가요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부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지역 가수도 있었습니다. 서구청 예산까지 합치면 한 5억이 되겠던데 그 넉넉한 예산을 받고도 불구하고 50만 원 이상 무명 가수들, 지방 가수들한테 50만 원씩 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하 씨는 부산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도 정작 지역 예술인들은 외면당하는 현실이 고쳐지길 바랐습니다.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지금 현 가수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왔단 말이죠. 네. 제가 처음 듣는 사실 그런 말 없고 이래가지고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7억 원을 후원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그런데 가요제 2시간 전 갑자기 타이틀이 바뀌더니 무명 가수들이 줄지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서도 가요제 무대를 활용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 이런 무대에 많이 올려주는 조건으로 이사장에게 거액을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속들을 이행을 안 해준가 제가 항의를 했더니 그분이 뭐 자기는 뭐 법 쪽에 뭐 무슨 뭐 국회 쪽에 다 웬만한 인명이 굳힌 데다가 부산에 있는 뭐 건달들도 자기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 너무 설치지 말라. 아주 무서운 공갈 협박을 받은 거죠. 석현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상납한 가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뭐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속상했지만 어쩌겠어요. 제 처지가 그 정도밖에 못 됐으니까. 무명이든 인기 가수든 항상 무대를 원하고 있고 무대가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회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가요제 무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러 큰 행사를 하지 않은 지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 이상 되는 행사는 중앙에 보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MC가 됐든 가수가 됐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뭐 써라 그러면 또 이렇게 쓰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4년 동안 그런 거 한 번도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하기도 돈이 빠듯하는데 어떻게 서울 쪽에 연락해서 불러서 그 출연료를 주겠습니까? 인간으로. 그런데 지회장 임기가 끝나갈 무렵 이사장의 최측근이라는 모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장님이랑 또 그동안 좀 친하게 지내고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런 소통도 없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난 여수에 뭐 행사 하는지 모르겠다 야. 나는 뭐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그러면서 이사는 자신이 써준 문자를 이사장에게 보내고 본부에 찬조금 300만 원을 송금하게 했다는데요. 그때 당시 문자 보내고 이사장님께 300만 원 통장 보냈습니다. 네, 한국연예협회 여수지회. 하지만 이사장은 김철수 지회장을 자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대상을 먼저. 네, 저희가 새 지회장은 대형 가요제를 유치했고 석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그곳엔 이사장과 그 가족이 초대됐습니다. 회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와 석현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가요제를 통해서 일종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수상한 사업은 가요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PD수첩은 전국을 돌며 전현직 지회장들을 만나봤는데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와 이사장의 횡포는 충격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구 5만의 경북 의성군.
작은 지역사회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지회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엠비씨 황승필이라고 하는데요. 의성지회 보니까 두 군데의 지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성이 하나입니다. 내가 하기 전에 하던 사람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직 연장을 안 했어요. 본부에서 이거를 연장을 하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연장을 안 하고 계속 있어가지고. 전 지회장이 임기 연장을 하지 않아서 자신이 지회를 맡게 됐다는 신임 지회장. 그런데 이전 지회장 측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우리 생각하고 네. 상관없지 네. 네. 연예협회가 네. 강제로 뺏겼어요. 네? 강제로 뺏겼다고. 그건 이중 계약한 거죠? 협회에서. 협회에서 본부에서 이중 계약을 했는 거죠. 강제로 지회장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 우리가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회원적을 안 받았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저거가 코로나 중이래갖고 이사회를 못해갖고 인준을 못해주고 있다. 그래서 인준은 곧 해줄 테니까 서류 내라 돈 내라 기타 등등 다 해가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까지 내려왔어요. 회원증. 그런데 다른 단체 관계 또 있다. 똑같은 게. 그럼 말 됩니까? 상동형 관계 또 있다. 그거 사기지. 지회장 연임을 위해 발전기금 100만 원과 50명의 회원증 갱신비까지 모두 200만 원을 본부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본부로부터 새 회원증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다른데 지회장을 줬다길래 안 믿었어요. 웃기는 거라고. 누가 와서 이야기하길래 웃기지 마라. 우리가 이리 대가 회원증까지 받았는데 지회장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고 하면서. 연임을 하지 못한 진짜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장 내려온다고 자비부터 시작해갖고 연관되는 가족 내지 친척들이 연예인 내지 뭐 사회를 본다든가 가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 다 내려오고 자기들 몽땅 다 가져간대요. 그렇게 경상도 말로 애 먹고 허리가 휘어지게 해놨고 도는 그쪽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죠. 회의를 했죠. 임원 회의를 하면서 이런 거 우리 왜 하냐고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아무 대응도 안 했습니다. 본부에서 신임 지회장을 반기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본부에 내는 찬조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설지회의 경우 300만 원, 신임은 200만 원, 연임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200만 원 하고 그 회원증 발급하는데 150만 원, 50명에. 그래가지고 350만 원 하고 그러고 저거 연예예술사 그거 이제 또 받는데 100만 원 내가고 총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신임 지회장은 100만 원을 더 주고 협회에서 주는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상 못 받는 지회가 있으면 30만 원씩 해가지고 또 서울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상 하나 이래 추천해갖고 했습니다. 아 그럼 30만 원 그냥 공돈 예 주는 것보다는 그거 하나 받는 게 이제 또 그 이제 또 점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또 지난 4월 이 단체에서 주최한 한국연예예술대상 시상식. 200명이 넘는 수상자에게 상을 주느라 6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찬조금을 낸 지회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상을 3번이나 받은 지회장도 있었습니다. 연예예술사입니다. 롯데하고 후원금으로 100만 원을 내는 고겁니다. 연예예술상 공로상 그래갖고 문화관광부 200만 원을 갖다가 입금시키고 이 상을 받았습니다. 장관 표창에 이어 4년 후엔 더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연예예술발전 공로상이가 국무총리 상이다 이래갖고 내가 300만 원 보낸 걸 기억이 납니다. 내가 계좌로 200만 원 보냈고 현금으로 100만 원 보냈고 일주일 후에 서울 올라가갖고 사천이가 중국 있더라고 예총회관 그거 보면 그거가 둘이 식사하면서 봉투에 5만 원짜리 한수막도 거셨었어요? 예, 예. 우리 학교 동문들이 국무총리 표창 국무상
축하한다고 했는데 거기 집계가 한 두 군데밖에 안 걸려서 학교 앞에. 그런데 트로피가 좀 수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로상 옆에 국이라고 돼 있는 게 국무총리상이라고. 네. 한눈에도 석연치 않아 보이는 상패. 국무총리실에 확인해 봤습니다. 가서 저도 이제 이라는 분을 검색을 해 봤는데 일단 안 나오고, 총리 표창은 받은 신 적이 없고 그 외에 이제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이나 이런 것도 받으신 적은 없다. 매년 전국의 지회장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해외 연찬회.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 예술을 위해서 저희 연예 예술인 총연합회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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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회가 외국 나가는 거예요. 외국을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지회장들은. 그다음에 그 지회에서 3명에서 4명씩 제가 또 데리고 가야 돼요. 의무가 그게 딱 주어집니다. 그런데 동남아 3박 5일 여행 경비가 시중의 단체 관광 상품에 비해 두세 배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게 148만 원인가? 146만 원인가? 홈쇼핑에는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하면 이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간 가수들은 여행 경비에 50만 원을 더 내고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자, 가수들을 파트 몇 군데로 나눠요. 그럼 우리 파트 한 30명 배로 한 대로 두 배로 가요. 서울로. 그것도 폭탄 태풍 맞은 데로 보내요. 태풍이 맞은 데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어. 건물도 없어. 지붕 날라간대요. 내 돈 200만 원 좀 내가 내. 아침 새벽 7시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니까. 생각해보라니까. 노래 3분 25초 하기 위해서. 미친다니까. 말이 녹하지. 그냥 뭐 조그만 뮤직비디오 그냥 무는 가수들이 기회를 나를 준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TV에 뭐 그것도 그 채널이 집에 없으면 못 봐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채널이 있었구나. 가수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며 찍은 뮤직비디오는 이름도 생소한 케이블 TV에 방송됐다고 합니다. 지회장들은 해외 연찬회 뒤풀이 비용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조금 낸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불러요. 봉투 씹어 던져요. 야, 이 새끼야, 이 집 뭐야, 이 새끼야, 니네 이거 가져가. 다른 집은 이 새끼야, 뭐 100만 원 냈는데 인마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이들이 지회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인 협회라는 타이틀이 한국 예총 속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시도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행사를. 그리고 이 석현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자긍심을 뭘 하나 갖고 있느냐. 니네들은 내가 있어서 이 단체가 있어서 니네들 행사를 해먹을 수가 있잖아. 이거야. 그것 때문에 잡는 거예요. 그거라도 안 하면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지부장들이 그거라도 가지려고 석현 이사장한테 다 쪼아주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단체인 한국 예총의 회원 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보조금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 그런데 각 지회에서 선거로 뽑던 지회장을 석현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회장으로 있는 임기 4년 안에 중에서 자기가 석현 이사한테 좀 찍힌 거 있죠. 뭐 생일인데 생일 선물 안 했다. 무슨 가요제를 하는데 가요제에 심사보로 뭐 초청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찍힌 게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봉투로 만들어 갖고 상납해야 됩니다.
내는 자르지 마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앙 임명제라 어쩔 수 없어요. 이 체제로 모든 게 될 수가 없어. 민주적으로 다 공산적으로 강압적으로. 다른 단체는 예충사라는 단체 다 저 회원 설충제, 임명제가 없어. 아, 그게 뭐예요? 응, 연예표만 임명제. 지회장 임명 문제에 관해 석현 이사장에게 직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해야 될 얘기 하는 스타일이라 이사장님 이거 민주적으로 시도지회에 선거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야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이거 몰라서 그래 이건 내 개인 회사야 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개인 회사에 임마 시도에 대리점장을 뽑는데 왜 선거를 말로 하는데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임마 이게 답이거든요. 이사장 개인의 이 단체를 바라보는 사고 거기에 큰 오류가 있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제보자의 증언대로 석현 이사장이 이 단체를 개인 회사처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애초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석현 이사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석현 이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온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가요제. 이날 가요제도 이사장의 딸이 사회를 보고 아내는 초대 가수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요제가 끝난 후 석현 이사장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 MBC PD 취재부에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좀 만나 뵙고 관련한 뭐 제보들이 좀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 잠깐 되실까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또 많이 나왔던 또 얘기들이 이렇게 뭐 따님이나 와이프 사이 봤잖아. 네, 아내분. SBS 공채 개그맨이고 예? 거기다가 이 MC 오늘도 두 번 했어요. 앞에 하고 말이야. 시간이 너무 노래하고 가수니까 노래하고 이러면서 100만 원 받습니다. 100만 원. 이제 싸니까 쓴다고. 이 정도 또 이만 원에 하는 사람이 없고 저 와이프도 월로 가수요. 73시면 이제. 석현 씨는 25년 동안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선거 때마다 다 공부를 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아, 후보가? 예. 누가 후보 등록하라면 등록 안 하니까. 사무국이 그 협회 안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써가지고 내 혼자 등록해가지고 나가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2004년 이후 본인 외에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런데 석현 이사장은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1990년 협회 간부로 재직할 당시 구속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가진 그 이사장이 사실은 1990년대에 무명연예예술인들을 일본에 해외 연수시켜준다고 하는 목적 미끼를 던져서 일본의 술집 접대분의 이제 빠춤코 직원 로 팔았다는 그 자체 하나라도 하나만 해도 여기 이미 실격자입니다. 이런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25년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석현 이사장 왕국을 형성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흘러가더라도 투표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도저히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정관을. 그러니 누가 출마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의 정관을 검토한 전문가는 석현 이사장의 연임 비결이 정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단법인은 회원이 끌고 나가야 되는 예,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관상에서는 회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연예예술인협회는 이사장 밑에 이사진, 이사진 밑에 대의원 거기까지만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회원들한테는 의결권이 없는 거죠.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대의원이 될 지회장을 임면할 수 있는 권리와 3분의 1 이상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 이사 대의원 해가지고 이사만 딱 해가지고 자기들 식구들끼리만 투표를 하고 뭐 이사장 연임 하면 연임 되는 기고 뭐 김일서야 또 가다가 거의 100% 재임 계속 되는 거죠. 전문가는 이 정관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문체부에서 허가를 내줬을 텐데 지금 만약에 이런 정관을 갖다가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안 납니다.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거는 비영리가 아니라 예 그냥 본인들의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냥 단체일 뿐인 거죠. 정관이 개정되면서 회원들의 권리는 사라지고 이사장의 권한은 대폭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진들은 이사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었을까? 그 이사들이 석현 이사장 편을 들어줘야 자기도 오래갈 수 있어요. 생명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공생공존하는. 견인가요제 정산서를 살펴본 결과 이사들에게 지급된 돈이 상당합니다. 무대 제작비 9천만 원이 지급된 이 회사 역시 이사장의 최측근 이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차는 주차돼 있는데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사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사님이 그 기획 대표로 계신 건가요? 제가요? 네. 아, 제가 대표는 아닌데요. 대표예요. 그러시는 자녀분 되세요? 예. 근데 제가 주로 운영을 하죠. 이사로 계시면서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뭐 이사는 뭐 제가 그런 사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서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라니까요. 이게 그게 그 카르텔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기획사를 운영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이 음향이라든가 무대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응?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단체의 정관과 보조금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문체부는 검토 후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는 동안 몇몇 원로 가수들이 PD 수첩에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네. 알게 60년 이상. 네. 알게 이렇게 오랫동안 종사를 한 사람인데 석현 이사장이 그 사람 그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원로 우리 같은 원로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데 그 스승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거를 해주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패를 줘가면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단체가 1년에 한 번 한다는 원로 연예인들을 위한 행사.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회장들에게 반강제로 후원금을 받아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외부에다가 후원금이라 하지만 우리한테는 강제적이었으니까 어떻게 그 후원금이 엄정하게 따지면 면밀하게 따지면 착취야. 원로를 챙겨놔야 그 원로 밑에 있는 각 지회장들이나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원로를 석현 이사장이
장악을 하고 또 그 중에서 힘이 있고 말발 좋고 파워 있고 는 그런 사람 지금 자기 편을 만들어야 자기가 이 큰 단체를 끌고 가기가 쉽잖아요. 석현 이사장은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회원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140개 지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역의 풀뿌리 예술인들 고생합니다. 천만 원 밑에 좀 나오면 그걸로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게 한번 터지면 다 식은 데서 그걸 잘 막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피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작진과 자리를 따로 만들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신다면 저희가 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잡읍시다. 수요일로 잡까요? 네. 자료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겠다던 석현 이사장. 그런데 인터뷰 하루 전 그는 돌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와 석현 이사장은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케이블 TV 출연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상을 대가로 후원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거나 지회장 임명과 찬조금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석현 이사장은 영세한 환경에 지역 예술인들을 걱정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석현 이사장이 그동안 이들을 위해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해왔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는 매년 가요제와 행사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돈이 정말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들의 사적 이익으로 빠져나가는지 정부와 각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